자, 포커스 36, 36 will과 be going to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A 뭔가 틀린 데 있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1번? She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뭐예요? 그녀가 Where? 그녀는 나의 생일 파티에 올 겁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추측이에요? 의지예요? 요청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렇죠, 추측이죠. 오케이, 아마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Okay, this Sunday 같고요. Mr. Brown is going to work this Saturday, this Sunday 고요. 해석하면 브라운 씨가 이번 일요일에 일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브라운 씨는 일할 계획입니다. When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 날 일할 계획이다. 얘는 뭐다? 계획이죠. Be going to는 추측 아니면 계획인데, 계획이니까. 계획이니까 going 대신에 Mr. Brown is to work this Sunday 해도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다. 계획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travel around the world.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네, 뜻은 우리는 여행할 것이다. Where? 세계를, 전 세계를. 우린 세계 여행할 거야. 세계 일주 여행할 거야. Around the world 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여행할 계획이다. 계획할 것이다고요. 얘는 추측이에요, 의지예요, 부탁이에요, 계획이에요. 뭐예요? 얘는 의지죠. 뭐뭐 할 테다. 우리는 세계 여행할 거야. We may travel around the world. 뭐뭐 할 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추측, 의지, 요청, 계획 중에서 뭐인지. 칼질하겠습니다. 그나저나 A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Help A with B. 전치사 with을 쓴다는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합니다. Help A with B.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이런 뜻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Can you help me? me는 me인데 어떤 me with my homework 이런 표현, 대표적인 표현이겠죠.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넌 도와줄 수 있니? 누구를? 나를. 나는 난데 어떤 나를? 나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런 뜻이고요. 우리말로, 우리말스럽게, 우리말처럼 좀 자연스럽게 하면 나의 숙제와 my homework 하는 것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help A with B. 자, 그래서 그런 거 살펴봤고요.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에밀리와 브라운은 무엇을 뭐 할 것이다, 마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에밀리 앤 브라이언 will drink orange juice 하면 되겠죠. 에밀리 앤 브라이언 will drink orange juice. 좀 이따가 추측인지 의지인지 요청인지 계획인지 살펴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토마스가 어떤 나를? 나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뭐 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토마스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 완성시키면 Thomas help me with my homework. Thomas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줄 거다. 오케이. 그래서 추측, 의지, 요청, 계획 중에서 뭔지. 그 다음 계속해서 언제? 오늘 밤에 뭐 할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그 녀석이죠. 그렇죠? 오케이. 완성시키면 Tonight. 그렇죠. It is going to rain. It is going to rain. Tonight. 오늘 밤에 비가 내릴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rain의 뜻은
비 하고 내리다. 비 내리다 중에서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Be going to 다음에 하다시가 와야지 얘가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건 둘 중에 뭐겠죠? 됐습니까? Be going to는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언제 누구를 오케이. 하다시 동원이네요.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할 계획이다. 그래서 완성시키면 Visit my uncle next week. I'm going to visit. I'm going to visit my uncle nex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둘 중 하나겠죠. 됐습니까? 밑에서부터 해볼까요? I'm going to visit my uncle next week는 뭐 아니면 뭐예요? 계획 아니면 추측이죠. 뭐랬니 얘들이. 이놈들아. Be going to는 어? 위에 나 바로 위에 나와 있다. 어? 뭐 아니면 뭐야? 추측 아니면 계획이죠. 계획. 됐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지금은 뭐다? 얘는 계획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I am planning to visit my uncle next week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다음 It is going to rain tonight. Be going to는 뭐 아니면 뭐라고요? 추측 아니면 계획인데 추측도 종류가 몇 가지 단계가 있죠. 됐습니까? 얘는 한 몇 퍼센트? 70%. 여기는 계획 아니고 추측이고요. 그렇다면 It is going to rain tonigh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그렇죠. It will rain tonight. 됐습니까? 여기에 will이 추측의 의미가 있고 그때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be going to를 사용해서 추측한 내용은 will로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는 It will rain tonight 이라고 해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토마스가 Thomas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는 뭘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뭐 애매하죠. 이런 건 어떤 긴 글 속에 있어야 되겠는데 얘는 뭐 추측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Thomas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토마스한테 뭐라고 요청했 뭐라고 얘기했을까? 내 앞에 토마스가 있어.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했겠죠. 그쵸?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라고 얘기했겠죠?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할 때 will은 뭐예요? 요청이죠? 그쵸? 오케이. 요청 몇 종 세트라고요? 4종 세트죠? 그래서 토마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 두 개, C 두 개네요. 요청 4종 세트.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그래서 요청에 대한 답을 뭐 토마스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토마스가 뭐라고 그랬겠어? Yes, I will help you with your homework. 라고 대답했겠죠. 됐습니까? 요청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mily and Brian will drink orange juice는 추측에 가깝죠. 됐습니까? 오케이. 추측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Be going to를 be를 그냥 쓰냐? 상황에 맞게 be를 고쳤어야지. Going to drink. 그렇죠. Emily and Brian. 이 부분 will 대신 쓸 수 있는 건 are going to drink orange juic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추측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 말을 넣어서 다시 써라. 자 일단 뭐 지금 써 있는 문장을 읽어볼까? 시작. My father buys a new car. 뜻은 나의 아버지가 새 차를 구입하신다 라는 뜻이고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My father 앞만 길어봤자 he인데 하다시에 does 들어있으면 현재 시제라고 하죠. 근데 be going to를 넣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Is going to 그렇죠.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 됐습니까?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 아니면 뭔데? 추측 아니면 계획인데 뭐로 보입니까? 계획이죠. 아빠의 계획.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그렇죠. My father is planning to buy a new car.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는 will로 바꿔 쓸 수 있는 추측이 아니죠. 계속해서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의 뜻은 뭐고? 그렇죠. 그 뉴스를 듣고 놀랐다는 얘기겠죠. 그 뉴스를 보고 놀랐다. 됐습니까? 외워야 할 수고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됐습니까? Be surprised at 뭐뭐에 놀라다. 전치사 at을 쓴다는 것 때문에 외워둬야 합니다.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근데 will을 넣으랍니다. 그럼 will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They.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조동사 양념실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뭐뭐 다가 원형으로 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그들은 그 소식에 그래서 이 be를 학생들이 자꾸 빼먹습니다. Will surprise 이러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됐습니까? 이거 서술형 문제 수행평가에서도 비동사 빠뜨리는 것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오답률이 높으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Will be surprised 해야 됩니다. 선생님 누누이 얘기합니다.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요? 뭐뭐 한다. 자 그러면 surprised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러면 surprised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Surprise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도 생길 수, 이런 모양으로도 쓰이고 이런 모양으로도 쓰인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란 말이고 하다시로도 쓰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무슨 뜻이겠어? 놀라. 아 그게 하다야? 아니야 놀라다. 놀라다라고?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겠죠. 놀라게 하다. 네. 어! 놀라게 하는 거겠죠. 내가 서프라이즈를 시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런 형태도 있단 말은 당연히 어떤 형태로도 존재한다? 그렇지. surprising도 있단 말이지. 어? 이 뉴스가 어떤 뉴스였단 말이야? 놀라게 주는 뉴스. 놀라게만 하는 뉴스죠. surprising의 뜻은? 놀라게 하는 중인 또 놀라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어떤 뉴스였단 말이야? 영어로 얘기해 보라고. 서프라이징 뉴스였단 말이죠. 서프라이즈드 뉴스야? 니들이 방금 서프라이징이 무슨 뜻이라고 봤잖아. 네. 어? 서프라이징의 뜻이 뭐가 될 수 있어? 그럼 서프라이징 뉴스는 뭐야? 놀라게 하는 뉴스지. 네. 어? 쇼킹 뉴스. 쇼킹 뉴스를 사람들이 보고 어? 사람들이 보고 뭐 했겠어? 쇼크드 되었겠지. 또 얘기해야지. ing 형태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란 뜻이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놀라게 했단 말이야. 놀라게 하는 걸 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surprise가 동사래 놀라게 하다란 뜻을 갖고 있대. 뭔 놀라다야 놀라다는. 어, 놀라게 하니까 surprising은 놀라게 하는 이고 surprise가 3단변이 어떻게 하겠다? surprise surprised, surprised 하겠지. 어, 얘는 과거형. 얘는 뭐 바뀐 무슨 시? 그럼 얘 뜻은 뭐겠어? 얘가 surprise가 놀라게 하다면. 놀라게.
논란이겠지. 어? 어떤 시지? 어떤 시니까 앞에다 뭐 붙여놨어? 비동사 붙여놨지. 그럼 합쳐서 뭐가 됐어? 놀란다들 놀란다. 놀라는 걸 하는 거야. 당한 거야, 이리형은. 서프라이즈가 놀라게 하다라니까? 어? 인터러스팅 무비야. 인터러스티드 무비야. 인터러스팅 무비를 보고 I am 어? 이디엄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고. 그래서 쇼킹 뉴스야, 쇼크드 뉴스야? 쇼킹 뉴스를 보고 I am 쇼크드. 쇼킹 무슨 뜻이겠어? 쇼킹 충격적인 충격적인 쇼킹. 쇼크의 뜻은 뭐겠어? 쇼크. 쇼킹이 쇼킹이 있고 쇼크 있단 말은 얘는 동사겠지. 그럼 쇼크의 뜻이 뭐겠어? 이 답답한 것들아. 충격을 주다겠지. 충격을 주다니까 쇼킹은 충격을 주는이 되는 거고 쇼크는 그걸 당한 게 돼서 충격을 받은이 되는 거지. 이 ING형하고 ED형은 한 3년 해야 되는 건가요? 어? 그래서 여기는 ED형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걸 당했단 말이야. 뉴스가 어떤 뉴스라서 영어로 하라고요. 서프라이징 뉴스라고 했어. 더 뉴스 is surprising. So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얘는 뭡니까? 이 윌은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그들은 그 소식에 놀랄 것이던데요. 추측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왜 하다가 맙니까? 하다가 맙니까? B는 또 빼줘.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at the news. B를 왜 자꾸 뺍니까? Be going to 뒤에 무서워 뭐 하다시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at the news.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B 빼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어? 뭐하고 뭐? B동사 하다시 두 더즈 어? 그 다음에 양념시인데 여기는 양념시 제외하고 B를 써서 동사를 만들든 아니면 동사를 사용해서 동사를 만들든 Be going to 뒤에는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아닌 이상은 Be going to 뒤에도, will 뒤에도, can 뒤에도, may 뒤에도 be가 들어있는 하다. 오케이. 그녀는 행복해질 것이다. She will be happy. 알겠습니까? 네. She will happy 이따구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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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be going to 설명 어떻게 했는데 be going to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 내가. 어? 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와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어?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을 합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뭐 할 것이다? 전화할 것이다. 그럼 전화하다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럼 그는 전화 누가 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는 전화할 것이다. He will call. Whom? Kate. When? Now. He will call Kate now.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추측이에요? 의지예요? 요청이에요? 계획이에요? 의지 같네요.
추측일 수도 있고요. 칼로 두부 썰듯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했죠. 네. We'll call Kate now. 뭐 전화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phone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He will phone Kate now. phone은 명사로서 전화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전화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어디로? 서점으로 뭐 할 예정이다? 갈 예정이다. 얘는 벌써 해석에 이 넷 중에 뭔지 드러나요? 뭡니까? 계획이죠. 그래서 I am to the 아이고 book store. I'm going to go to the bookstore. Be going to 뒤에 하다라는 의미가 와 있으면 되겠다. I'm going to go. 계획이니까 I am bookstore 할 수도 있겠다. I'm going to go to the bookstore. I'm planning to go to the bookstore. 계획이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제 난 넣는 것과 묻는 말 만들기입니다. 이미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home은 he will stay home. 일단 뜻이 뭐예요? 그는 머물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러면 얘 집이야? 집에야? 집에죠. He will stay. 그는 머물 거야? 집에.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요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will he stay? 그렇죠. Where will he stay? 그는 어디에 머물 것이니? Where will he stay? He will stay home. 그다음 부정문으로 바꾸면 he won't stay home. 그는 집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Okay, he will stay home. He won't stay home은 추측, 의지, 요청, 계획 중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추측. 그렇죠. 추측의 느낌이 들죠. 됐습니까? 그러면 he won't stay home 하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Okay, 얘를 좀 꺼내야 되겠네. 선생님이 여기에다 타이핑하는 것도 필요한 건 다 필기해야 되는 거 알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야 원노트에다 필기하는 것만 뭐 뭐야 무슨 로봇들 복사 로봇들처럼 적는 친구들도 있던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he won't stay home이 추측이니까 같은 표현은 그렇지. He isn't going to stay home이 같은 표현이겠다. He won't stay home. 그건 집에 머물지 않을 거야. He isn't going to stay home. 그건 집에 머물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will play badminton after school 하고 있네요. 일단 지금 있는 문장을 해석하면 너는 배드민턴을 칠 것이다. 언제? 방과 후에. 넌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배드민턴 치다 라는 말을 대답으로 듣고 싶으면 너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할 것이니죠? 그쵸? 나는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칠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지.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이렇게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방과 후에 뭐 할 거야? I will play badminton after school.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You will play badminton after school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Will you play
배드민턴 after school. 그렇죠. 그리고 play badminton after school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 그럼 얘는 허락, 의지, 요청, 계획 중에서 오케이 의지 됐습니까? 너 할 거야? Will you play badminton after school은 의지의 느낌이죠. 야, 너 그렇게 할 거야? 너 배드민턴 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인데요, 일단 먼저 해석하면 나는 할 것이다. 이제와 함께 오늘 나 오늘 나의 시스터랑 쇼핑하러 갈 거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y sister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너는 오늘 누구랑 쇼핑 갈 거야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Who will you go shopping with? 빼먹으면 안 됩니다. Who will you go shopping with today? 너 오늘 누구랑 쇼핑 갈 거니? Who will you go shopping with today? 됐습니까? 원래는 with whom will you go shopping이었습니다. 원래는 얘가 위치가 이렇게 하고 얘가 있으면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with whom, 누구랑 같이 will you go shopping today?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묻는 문장에서는 우리가 전에 챕터 의문사 파트에서 배웠던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보기가 좋기 때문에 얘는 원래 위치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Whom will you go shopping with today? 이렇게 됐을 때는 who를 쓸 수도 있고 whom을 쓸 수도 있습니다. Whom will you go shopping with today?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문으로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라 했죠. 그럼 난 쇼핑 안 갈 거다를 만들란 얘기니까 난 쇼핑 안 갈 것이다. I want to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I won't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뭐 want는 물론 will not을 써도 되지만 우리는 not이 들어갈 위치를 쓸데없이 고민 안 하기 위해서 not을 어디서 집어넣어야지 이런 거는 이렇게 축약형으로 익혀놓으면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Alice will buy a white shirt. 해석하면 Alice는 살 것이다. 흰색 셔츠를. 됐습니까? Alice는 흰색 셔츠를 살 것이다. 아 참, 3번은 뭐예요? 이거 I won't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얘는 의지죠. 안 갈 거다. 나 오늘 시스터랑 같이 쇼핑하러 안 갈 거야. I won't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Alice will buy a white shirt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Will Alice buy a white shirt? 안 되겠죠. Alice는 흰색 셔츠를 살 것이니 됐습니까? Will Alice buy a white shirt? 이렇게 물어봤는데 살 거면 뭐라고 대답하고 Yes, she will. 안 살 거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여기 I가 왜 들어갑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추측의 느낌도 있지만 조금 더 강한 건 의지의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됐습니까? 살 거야? 그러려고 하니? 됐습니까? 다 계속해서 5번 문제 풀이. My teacher will be angry at me. 일단 지금 써 있는 문장은 나의 선생님께서 화내실 거다. 누구에게? 나에게. 일단 뭐 추측인지 의지인지 요청인지 계획인지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얘는 추측이죠.
선생님이 나한테 화낼 것이다. My teacher will be angry at 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에서 지금 이 문장에서 angry란 대답을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너의 선생님은 너에게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의 감정을 가지게 될 거냐, 어떤 상태가 너를 향한 어떤 상태가 될 거냐니까 뭐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다. 어? 'How will your teacher be at you?' 됐습니까? 선생님은 너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 'How will your teacher be?' Your teacher가 남자라면 Your teacher가 남자라면 How will he be at you? 하면 되겠죠. How will he be at you? 여자라면 How will she be at you? 이렇게 물어보면 He will be angry at me. She will be angry at me.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How will your teacher be at you? How will he be at you? How will she be at you? How will your teacher be at you? My teacher will be angry at me. 선생님이 나한테 화낼 거야. 됐습니까? 자, 지금은 부정문 만들래요. not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my teacher My teacher won't be angry at me. 선생님께서 나에게 화내지 않으실 거야.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화내다? Be angry at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감정을 가진 거야? 감정을 느끼게 만든 거야?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어? Shocking news야? Surprising news야? 감정을 가지게 만들게? 어? 한 거야? 당한 거야? 그러니까 it이라고 Be surprised at이라고요. Surprising news를 듣고 surprised 되어졌대요. 오케이. 다음 B.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특별하게 조사할 건 없었고요. 그린티 뭐든가요? 녹차죠.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넣으면 되겠네요. 자, 보니까 A하고 B 중에 맘은 누구야? B죠. A가 아들이나 딸이겠죠? 됐습니까?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를 부르면서. 그래서 Mom, sandwiches for me? Will you make sandwiches for me? Mom, I'm hungry. Will you make sandwiches for me? 그랬더니 엄마가 Okay, I will make sandwiches for you. I will. 샌드위치 또 쓰기 싫은데? Make it back to him. 그래, 무슨 이시야. Yes, I will make them for you. 너 위해 그것들을 만들어줄게. Yeah, okay. I will make them for you. them은 샌드위치에서 안만 길어봤자 데인데 여기는 무슨 격이 필요해? 목적격이 필요하니까 them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러면 얘는 넷 중 뭐? 요청이죠. 그래서 you가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건 몇 종 세트라고? 4종 세트라고 됐습니까? Will you make, would you make, can you make, could you make 됐습니까? Could you make sandwiches for me? Okay, I could make sandwiches for you.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이번에는 질문은 완성되어 있고 대답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보네요. 뭐래요? Will it be rainy tomorrow? 그렇죠. 내일 비가 올 거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No. It won't. It will be sunny. 그럼 want 뒤에 생략된 말 넣어볼까요? No. It won't be rainy. 비 계속 빼먹습니다. No. It won't be rainy. It will be sunny. Will it be rainy tomorrow? Will it be rainy tomorrow? 제발 비 좀 빼먹지 마라. Rainy의 뜻이 뭐예요? 비 내리는. 그럼 어떠니 하다 되려면 뭐가 필요해?
어떻습니까? Will it be rainy tomorrow? No, it won't be rainy. It will be sunny. 그래서 이 it을 보고 날씨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will, 여기에 있는 want, 여기에 있는 will 다 똑같은데 넷 중에 뭐예요? 추측이죠. 추측이니까 Will it be rainy tomorrow? Will it be rainy tomorrow? 이겁니다. Will it be rainy tomorrow?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Is it going to be? 드디어 이제 하네요. Is it going to be rainy tomorrow?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No. It isn't going to be rainy tomorrow. It is going to be sunny. Is it going to be rainy tomorrow? No, it isn't going to be rainy tomorrow. It is going to be sunny. 됐습니까? 오케이, 분명히 가르쳐줬어. 추측일 때 be going to와 will을 바꿔 쓰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뭐라 그러네요. 뭐래요?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No, I want to drink a cup of green tea. I don't drink green tea. 됐습니까? 넌 마실 거냐? 녹차 한 잔을.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 No, I won't drink a cup of green tea. 안 마실 거야. I don't drink green tea.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요청. 오케이. 권유. 그렇죠. 권유죠. 권유. 네, 없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권유할 때도 쓰입니다.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 근데 여기에 있는 want는 달라요. 여기도 will 있고 여기도 will 있지만 여기에 있는 will은 권유이지만 여기에 있는 will은 뭐예요? 그렇죠. 의지죠. 안 먹을 테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거 무슨 시제야? I don't drink. 현재죠. 자신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녹차 안 마시는 사람이다. I don't drink green te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가 뭐라고 그러네요. 읽어볼까요? Hear you.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그랬더니 Yes, I will. Speak louder. 뒤에 생략된 말은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Yes, I will speak louder. 그래서 내가 네 목소리 안 들린대죠. 그렇죠? 너는 말해줄 수 있겠니? 조금 더 크게 제발 좀 됐습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말해줄 수 있겠니? Will you speak loud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넷 중에 뭐예요? 그렇죠. 요청이죠. 요청 몇 종 세트라고? 4종 세트. Will you speak? Would you speak? Can you speak? Could you spea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그러면 요청에 대한 답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외워야 할 수거는 뭐? Be worried about 됐습니까?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됐습니까? I'm worried about tonight's dance party. I can't dance well.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허락인가? 요청인가? 능력인가? 능력. 그렇지, 능력이지. 자, 나는 오늘 밤의 여기 점 찍고 S는
뭐뭐의란 뜻으로 쓴 거지. Tonight is의 줄임말 아닙니다. 오늘 밤의 댄스 파티가 걱정돼. 이 소유 표시죠. 소유. 오늘 밤의 댄스 파티가 걱정돼. 나는 춤을 잘 못 춰. 그랬더니 비가 Don't worry. It won't be a big problem. 그렇죠. It won't be a big problem. 그렇죠. 걱정하지 마.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It won't be a big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일단 외워야 할 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능력이니까. 그러면 I can't dance well. 대신 쓸 수 있는 건? I am not. I'm not able to dance well. I'm not able to dance well. 그 다음에 요거 둘이 한 단어가 된다 했는데? I'm unable to dance well. I'm unable to dance well. I'm not able to dance well. 무능력 표현이죠. Okay. I'm not able to dance well. I'm unable to dance well. I can't dance well. Can이 셋 중에서 능력인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무능력 됐고요, 표현은. Okay, don't worry. It won't be a big problem. 그래서 예, it은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It won't be a big problem.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will은 넷 중에 뭐예요? 추측이죠. 큰 문제는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It won't be a big problem. 추측이죠?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추측이니까 It won't be a big problem 대신 쓸 수 있는 건 It isn't going to be a big problem. It isn't going to be a big problem. 그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It이 그것 대신 왔는데 그것이 뭐죠? 그렇죠. 네가 춤을 잘 못 추는 것 대신 왔죠. 네가 춤을 잘 못 추는 것은 won't be a big problem. 됐습니까? 어, 완벽한 문장인데? You can't dance well. 완벽한 문장인데 네가 춤을 잘 못 춘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네가 춤을 잘 못 추는 것 됐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되지? That you can't dance well. That you can't dance well won't be a big problem. 이 뭐한 대시지? 완벽한 문장을 겉만 드는데 됐습니까? That you can't dance well won't be a big problem이었어 원래는.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춤을 잘 못 추는 것은 won't be a big problem.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2번도 칼질? 누가? 언제? 뭐하러 갈 거니? 오케이. 뭐뭐하러 가다 표현을 쓰란 말이죠. 캠핑 갈 거니?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자 이거 먼저 넷 중 뭔지부터 할까요? 됐습니까? 그녀는 야채를 먹지 않을 것이다는 추측, 의지, 요청, 계획 중에서 의지 또는 추측이죠. 됐습니까? 뭐 추측의 의미로 강하게 느껴지고요. 의지의 느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이번 주말에 캠핑 갈 거니는 계획이죠. 계획 묻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각각 그녀는 야채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she won't eat vegetables. She won't eat vegetables. 그러니까 she won't eat vegetables. She will not eat vegetables. e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먹다
그렇죠. He won't have better balls.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이번 주말에 캠핑 갈 거니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Are you going to go camping this weekend? 묶기예요. 계획 묶기죠. Are you going to go camping this weekend? Are you planning to go camping this weekend? 계획이죠, 계획. 위례 계획은 없었습니다. 추측, 요청, 의지, 권유. 뭐 책엔 안 나와 있었지만 Are you going to go camping? 그래서 캠핑 가다라는 표현은 뭐뭐 하러 가다 go doing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when에 대한 대답 this weekend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will과 be going to에 대한 얘기 쭉 나눠봤고요. 이제 can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자 can은 능력일 때만 be able to였어. 나머지 can I go home now? 허락이죠. can I go home now? 하고 같은 게 뭐였더라? may I go home now? 였지. am I able to go home now? 아니라 했어. 왜냐? can I go home은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니까. 그 다음에 몇 종 세트?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자, A. 어색한 부분이 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You. You are able to come in. 넌 들어올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You are able to come in. 넌 들어올 수 있어. 자, 얘는 대놓고 be able to를 썼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다? 능력이죠. You are able to come in. 넌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이거 좀 이상해. 그쵸? 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 같지 않냐, 이거? 그쵸? 똑똑 하면서 하는 말에 대한 대답 같지 않냐? 그쵸?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랬을까? Can I come in? 그쵸? Can I come in? 했겠죠, 이거? 그쵸? Can I come in? Can I come in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 그쵸, 요청이죠. 그쵸? 그러니까 Can I come i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May I come in?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해, 문제가. 어쨌든 여기서는 be able to 다음 동사원형 be going to 뒤에 동사원형 해서 계획을 말하듯이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능력을 표현할 수 있겠죠. 하여튼 거기에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가볼까요?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I can get there.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난 저기 10시 전에 갈 수 있어. I can get there. 거기에 가, 나는 거기에 갈 수 있다. 10시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능력이에요? 허락이에요? 요청이에요? 능력. 그렇죠. 능력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I am able to get there before 10 o'clock. I am able to get there. I can get there. I'm able to get there. Okay. Get을 많이 씁니다. 됐습니까?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됐습니까? 도서관 가는 길 묻는 방법. 그 다음 3번 바르게 고쳐서 He can solve this problem. He can solve this problem. 해석하면 그는 풀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을? 이 문제를 그는 이 문제 풀 수 있어. He can solve this problem. Solve의 뜻을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풀다, 해결하다. He can solve.
He can solve this problem. 그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얘는 셋 중 뭐예요? 능력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solve this problem. 그렇죠. He is able to. Is able to solve. He is able to solve. He can solve this problem. 그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니? Can으로 표현하면 Can he solve this problem? Be able to를 쓰면 Is he able to solve this problem? 도원이 구경 왔어. 어? 도원이 구경 왔어. 어, 뭐라고요? Is he able to solve this problem? Is he able to solve this problem?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Yes, he is. Can he solve this problem?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Yes, he can. Okay. 이상한 데서 자꾸 이상한 소리해. 계속해서 4번 발음에 고치면 We can drink a cup of coffee.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무엇을? 커피 한 잔을. 됐습니까? 우리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 We can drink a cup of coffee. 됐습니까? 우리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 그럼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에 대한 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요청이죠, 요청. 뭐라고 물어봤을까? Can we drink a cup of coffee? 우리 커피 한잔 할 수 있겠니? 이랬겠죠?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야? We may. May we drink. May we drink a cup of coffee? Yes, we may drink a cup of coffee. 됐습니까? 요청에 대한 우리 커피 한잔 할 수 있겠니? 됐습니까? We may drink. 우리 마실 수 있어. 마셔도 돼. 능력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 그리고 총, 그렇죠. 4종 세트 요청에 대한. 그래서 could도 가능하죠. We could drink a cup of coff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I can play what? I can play the violin. The violin. How? Well. Well. Well의 뜻은 잘 이란 뜻도 있고 글쎄란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또 뭐 우물이란 뜻도 있다 그랬죠? 또 건강한 이란 뜻도 있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잘 무슨 시죠? 잘 이란 뜻일 땐? 오케이 그렇죠. 어찌 연주할 수 있다고요? 잘할 수 있다고요. 어찌 시 부사죠. 나는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어.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데? 잘 I can play the violin well. 그냥 여기에 있는 캔은 셋 중에 뭐예요? 뻔하게도 능력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am able to play the violin well. I'm able to play the violin well. 됐습니까? Are you able to play the violin well? Can you play the violin well? Yes, I can. Yes, I am. Text message는 뭐? 문자 메시지. My grandfather can send. What? 보낼 수 있다. 무엇을? 문자. 우리 할아버지는 연세가 90세인데 문자 메시지 잘 카톡 잘 하셔. My grandfather can send text messages. 여러분들 한 90살까지 안 살겠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능력이에요, 허락이에요, 요청이에요? 능력. 울 아버지, 울 할아버지 능력자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은 My grandfather able to send text messages. My grandfather is able to send text messag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can buy the toy with this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with은 뭐하고 뭐하고 무슨 뜻이 있는데 뭐뭐와 함께 또 무엇 무엇을 가진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뭐뭐뭐로 이렇게 되고요. 이 뜻이 된 뭐뭐로 뭐뭇을 사용하여 뭐뭇을 가진 뭐뭐와 함께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어울려? 그렇죠. 이 돈으로 with this money 오케이. 우리가 살 수 있다. 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돈으로 그 장난감을 살 수 있어. We can buy the toy with this money.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겠다? 능력이다. 그래서 같은 표현 We are able to buy the toy with this money. We are able to buy the toy with this money. 이 돈으로 장난감 살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with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 문제 빈칸으로 해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냐라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A가 B 하는 걸 도와주다? Help out with B.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 돈을 사용하여? With this money.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with은 빈칸으로 해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오케이. 자, 능력이냐, 허락이냐, 요청이냐. 이번 문장 읽어볼까요? Drive a bus.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니까?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니까 능력. 능력이고 그래서 같은 표현은 I am able to drive a bus. I am able to drive. 나는 버스 운전할 수 있는 능력자야. I'm able to drive a bus. I can drive a bus. 됐습니까? 나는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까요? You can have a seat. 뜻은 너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니까 너는 앉아도 된다. 이거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앉아도 된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너는 앉을 수 있어. 그럼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you may have a seat, you could have a seat.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Have a seat? Can I have a seat? May I have a seat? Could I have a seat? 요청 몇 종 세트? 3종 세트. 아, 참 미안. 허락 3종 세트. 됐습니까? May I have a seat?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Can I have a seat? Could I have a seat? Yes, you can have a seat. Yes, you may have a seat. Yes, you could have a seat. 어, 앉아도 돼. 허락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허락 3종 세트라고 했고요. 요청 4종 세트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읽어볼까요? Can you give me a chance?의 뜻은? 그렇죠. 넌 줄 수 있냐?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한 번의 기회를. 넌 나에게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니? Can you give me a chance?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Could you give me a chance? Will you give me a chance? Would you give me a chance? 몇 종 세트? 4종 세트.
Can you give? Could you give? Will you give? Would you give?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탈 수 있다.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그래서 몇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2번 누구는 무엇을 그 장문을 뭐 해도 된다? 다 좋다. 오케이.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죠. 허락 몇 종 세트? 3종 세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소녀는 자전거 탈 수 있다. 일단 짧은 버전 The boy. 더 보이 캔 라이드 바이크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또 다른 버전 더 보이 이즈 에이블 투 라이드 어 바이크. 더 보이 이즈 에이블 투 라이드 어 바이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너는 창문을 다 놓다. You can close the window. 그러면 You may close the window. 또 You could close the window. Could close the window. 뭐라고 물어봤더라? Can I close the window? May I close the window? Could I close the window? 라고 요청했겠죠. 아니 허락, 아니 뭐야 허락을 받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더는 근데 더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왜 쓴 거지? 그냥 뭔가 자기 너 알 날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창문이 열려 있어 지금. 어? 그러면 내가 창문 좀 닫아줄래 그랬어. 어느 창문이겠어? 어?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창문 닫아오라고 그런 거겠냐? 너 알 날 더 줘. 오케이. 그 다음 나 집어넣고 물음표 붙이기 능허요 하래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It's very dark outside. You can't go out now. It's very dark outside.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엄청 어두워 바깥은. 너는 밖으로 그렇죠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능이야 허야 요야 허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can't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you may go out now. You may not go out now. 됐습니까? could는 좀 어색해서 안 쓰고요. You can't go out now. You may not go out now. 됐습니까? 오케이. 밖에 나가면 근데 벌금을 물어야 돼. 만약에 경찰이 와서 잡아가 그러면 You must not go out now 하면 되겠죠. 좀 이따 배울 거죠 이제. 됐습니까? You can't go out now. You may not. 허락이기 때문에 can't go out과 may not go out now가 가능하지 You aren't able to go out now. be able to 쓸 수 없다 여기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thinks so fast. Understand her. Okay,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녀가 말한다 매우 빠르게. 그녀가 엄청 빠르게 말해. 나는 그녀의 하는 말을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근데 나시니까 무능력이죠. 그러면 I can't understand her 대신 쓸 수 있는 건 I'm not able to understand her. She speaks so fast. I'm not able to understand her. I can't understand her.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내 그녀를 쳐다보고? 그녀를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Can you speak more slowly?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좀 더 느리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건 뭐지 근데? 그렇죠 요청이죠 됐습니까? 그렇죠 몇 종 세트? 4종 세트 Can you speak? Will you speak? Could you speak? Would you speak more slowly? 더 느리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She speaks so fast. 그녀가 엄청 빠르게 말해. I can't understand her. 여기에 can't는 무능력이었습니다. I'm not able to understand her.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녀한테 하는 말은 똑같은 can이 또 들어가서 Can you speak more slowly? 요청하고 있죠. 해줄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완성.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He can't walk yet. 애를 소리 안 납니다. He can't walk yet. 됐습니까? 해석하면 그들의 아들은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여기 he로 받고 있죠. 됐습니까? 그들의 아들이 꼴랑 6개월 나이가 먹었다. 생후 6개월밖에 안 됐다. 됐습니까? 0.5살이다. 그는 걸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yet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겠다 했는데요. yet은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이거 있고, 그 다음에 yet!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not yet 할 때 yet은 not이랑 합쳐서 아직 아니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yet은 뭐라고요? 벌써? 벌써? Can he walk yet? 뭐야? Can he walk yet? 벌써 걸었다? Can he walk yet? OK, 그는 벌써 걸을 수 있어? Can he walk yet? 이때 yet은 벌써겠죠. 왜냐하면 물음표의 yet이니까 벌써? Can he walk yet? 그는 걸을 수 있니? 벌써? Can he walk yet? No! He can't walk yet. 아니, 아직 못 걸어. Not yet은 아직 아니야. He can't walk yet. 그는 아직 걸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yet은 부정문일 때의 yet과 의문문일 때 yet의 뜻이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He can't walk yet. 그러면 얘는 능이야, 허야, 요야? 능력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He isn't able to walk yet이겠죠. He isn't able to walk yet. 그는 아직 걸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완성시켜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Mr. Jones is a famous cook. He can cook many delicious foods.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존스 씨는 유명한 요리사이다. 여기에 cook은 요리사죠. 명사죠. 뭐 보고 할 수 있냐? 어 보고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존스 씨는 유명한 요리사예요. Mr. Jones is a famous cook. He can cook. 그는 요리할 수 있다.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He can cook many delicious foods.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can은 능허요 중에서 능력이니까 he 바꿔서 able to cook many delicious foods. He is able to cook many delicious foods.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Mr. Jones was a famous cook이면 어떻게 되겠냐 했죠? 그렇죠? 그러면 Mr. Jones was a famous cook. He cook many delicious foods. 그러면 could는 뭐로 또 바꿔 쓸 수 있을까? He
He was able to cook many delicious foods. 라고 봤겠죠. Mr. Jones was a famous cook. He was able to cook many delicious foods. 뭐 집에 가스불 곰탕 얹어놓고 가스불 켜놓고 왔어? 돈이?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관로안의 지시대로 바꿨어라. He can keep a diary in English. Okay. 그래서 in English의 뜻이 일단 뭐 문제 풀기 전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in English의 뜻은 영어로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영어로 아니 어떻게 얘기를 쓸 수 있니?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면 how can he keep a diary? 그렇죠. How can he keep a diary? 됐습니까?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What? 한번 읽어볼까? In what can he keep a diary? In what language는 뭐 뜻일까? 그렇죠. 어떤 언어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방법이죠. 방법. 됐습니까? How can he keep a diary? In what language can he keep a diary? 네. 의문 형용사입니다. 네. 됐어요? What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의문문으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Can he keep a diary in English? 그는 영어로 얘기를 쓸 수 있나요? 라는 뜻이고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그러면 얘랑 같은 표현은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하고 같은 표현이죠. 능력이니까. Can he keep a diary in English?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답은 얘가 답지에 있겠지만 얘가 답지에 있겠지만 얘가 이 can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 만들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도리는 다 아는 얘기하니까 자꾸 멍 때리고 있지. 선생님 멍 때리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멍 때리는 순간 뇌는 그동안 자기 머릿속에 들어왔던 정보를 잠재의식 속으로 처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멍 때릴 때가 있고 안 때려야 될 때가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can take pictures here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 찍을 수 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죠? 얘네다 not을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죠? People can take pictures here.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진 찍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럼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죠. 근데 not 들어갔으니까 금지가 된 거죠. 허락해주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한밤중에 외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너는 한밤중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답지에는 people can't take pictures here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또 다른 표현 방법에 똑같은 의미 전달되는 표현 방법이 있죠. 뭐예요? 'People may not take pictures here.'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여기 이제 박물관에서 박물관 관리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렇죠. Can
I take a picture here? Can I take pictures here?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게 이 표현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May I take a picture here? 하고 같은 표현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오케이, 벽에 보니까 벽을 내가 가리키는 거죠. 벽 가리키니까 어떤 그림이 있죠. 그렇죠? 어떤 그림이 붙어 있겠어, 벽에? 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야? People can't take pictures here. 됐습니까? 금지죠. 금지. 부정문이니까. 허락이었는데 나 집어넣어서 금지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얘는 능력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You can carry the boxes from me. 오케이, 일단 의문문을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뭐? Can you carry the boxes for me? 겠죠? Can you carry the boxes for me?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네 가지. Can you carry? Could you carry? Will you carry? Would you carry? 됐습니까? 해줄래? 4종 세트. 날 위해서 좀 옮겨줄 수 있겠니? 요청 4종. Can you carry? Could you carry? Will you carry? Would you carry? 입닥했다 쌤. 그치 민준아? 이쯤 하면 머리에 박힐 때도 됐는데. Can you carry? Could you carry? Will you carry? Would you carry? 해줄래? 옮겨줄래? 오케이. 그 다음에 She can make an omelette without a she 나 집어넣어서 하는 게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She omelette without eggs. 오멜렛. She can't make an omelette. 그녀는 만들 수가 없다. What?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without의 뜻은 뭐뭐 없이. 됐습니까? 반대말은? with 이겠죠 뭐. 몰랐어요? 아니요. 됐습니까? 뭐뭐를 가지고서 라는 뜻이 있죠.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계란 없이는,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오믈렛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she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She isn't able to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하고 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borrow의 뜻은 뭐던가요? 빌리다. 빌리다. 그쵸? 오케이. lend의 뜻은 빌려주다. 그러면 lend A, B는 그렇지. A에게 B를 빌려주다. 그래서 지금 이거 했으니까 요거랑 똑같은 의미 전달을 Can I borrow your pen? 하고 똑같은 표현을 lend를 써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죠. 그렇죠? 얘를 랜드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can I borrow?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빌릴 수 있을까? 무엇을? 너의 펜을. 그러면 여기를 빌려주다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can you lend me a
아, you are? ten. 하고 똑같네요. Can you lend me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Can you lend me your pen? 왜 똑같지? 자, can I borrow? 내가 빌릴 수 있을까? 너의 펜을. Can you lend? 너는 뭐 할 수 있니? 너는 빌려 줄 수 있니? 누구에게? 나에게. 무어? 너의 펜을.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은 여기에 here you are.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어.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r pen. 안만 길어봤자 my pen이겠죠. 여기서는 my pen.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here you ar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Here it is. 여기 있어. Here it is. Here you are. Here you are. 어떨 때 쓴다? 상대방이 어떤 요청한 물건을 내어줄 때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요청했을 때 요청한 물건이 한 개라면 Here it is. 여러 개라면 Here they are. 여기 있어요. Here you are. Here it is. Here you are. Here they are. 네? 자, 그러면 yes. Yes, yes, you can. 예스 유 캔. 예스 유 캔. 바로 마이 펜. Can I borrow your pen? Yes, you can borrow my pen. Here you are. Okay, 내가 빌릴 수 있을까? 그래, 너는 빌릴 수 있다. Can I borrow? 내가 빌릴 수 있을까? Yes, you can borrow. 그래, 너는 빌릴 수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Can I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죠. 그래서 Can I borrow? May I borrow? Could I borrow? 됐습니까? May I borrow your pen? Be able to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May I borrow your pen? Could I borrow your pen? Yes, you may. Borrow my pen. Can you lend me your pen? Can. 똑같은 can인데?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이죠. 너는 해줄 수 있겠냐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Can you lend me? Could you lend me? Will you lend me? Would you lend me? 요청이죠, 얘는. 됐습니까? Can I borrow your pen? May I borrow your pen? Could I borrow your pen? Can you lend me your pen? Could you lend me your pen? Will you lend me your pen? Would you lend me your pen?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Yes, I can이겠죠. Can you lend me? 라고 물어봤을 때 Yes, I can lend you my pen으로 바뀌겠죠. Can I borrow? 허락이잖아. 내가 can I come in? May I come in? 들어가도 될까요? Can I borrow? May I borrow? 빌려도 될까요? 내가 해도 될까요? 허락해 주세요. 오케이, 국어가 잘 안 되시나요? 말을 좀 평상시에 하고 사세요.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A가 뭐라고 물어봐요? Can you play the guitar?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But I can play the drums 했으니까 No, I can't play the guitar. Can you play the guitar? No, I can't play the guitar. But I can play the drums.
왜 너는 기타 연주할 수 있니? 아니 나는 기타 연주는 못해. 그러나 드럼은 연주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캔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Play the guitar. Are you able to play the guitar? No, I am not able to play the guitar. But I am able to play the drums.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x, repair 같은 뜻이죠? 비슷한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수리하다, 고치다. repair도 고치다. 수리하다. 오케이, 그래서 엔지니어는 뭐예요? 엔지니어 뭐예요? 내가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모르면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안 찾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Can Tony fix this machine? 토니는 이 기계를 수리할 수 있냐? 그럼 뭐라고 한 다음에 그는 기술자라 했으니까 Yes, he can fix this machine.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Is Tony fix this machine? Is Tony able to fix this machine? Yes, he is able to fix this machine. He's an engineer. 기술자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 누구는? 무엇을? 뭐?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 2번. 누구는? 무엇을? 뭐 할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 the story. 뻥치지 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만화를 그릴 수 있니? Cartoons? Can you draw cartoons? 됐습니까? 오케이.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도 진도는 계속 나가고요. 메인은 추측과 허락이 있다 했습니다. 어? 허락? 어디서 본 것 같은데? Can I come in? May I come in? 할 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락의 메인은 can이나 could로 바꿨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May하고 can하고 could가 같을 때는 May I? Can I? Could I? 할 때 허락 받고 싶을 때 갔고요. 그 다음에 추측. 어? 추측도 어디서 봤는데? 추측, will은 좀 거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래의 일을 추측할 때 쓰는 거고요. 메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같은 느낌이 뭐다? 메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렇죠. 50%죠. 됐습니까? 그런 느낌을 메이가 전달할 수 있다. 뭐뭐 할지도 몰라. 내가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도 몰라. 됐습니까? 그런 게 메이의 느낌이다. 자, 그러면 읽고 해석하고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Peter may be hungry now. 피터는 지금 배가 고플 수도 있다 라고 뭐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You may take my umbrella. 너는 나의 우산을 가져가도 된다 라고 뭐 해주고 있어? 허락이니까 You can take, you could take my umbrella. 뭐라고 물어봤을까?
May I take your umbrella? 했겠죠. May I take your umbrella? Can I take? Could I take your umbrella?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They may come back next year. 그들은 되돌아올 수도 있다. 내년에. 그들은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어. They may come back next year니까 얘는 뭐? 추측. 그 다음에 4번 You may join our club. 너는 참가할 수 있다. 우리들의 동아리에, 클럽에. 그래서 얘는 뭐? 허락. 그래서 May I join your club? 했겠죠? 해도 될까요? Can I join? May I join? Could I join? Yes, you may join. Yes, you can join. Yes, you could join. Can이나 could로 이 자리에 바꿨을 수가 있다. 허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의 뜻은 그녀는 고등학생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저 앞에 있는 거 기억나는가 보자. 이거는 그녀는 오케이. 고등학생의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로 보인다? 50% 정도로 보인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녀는 그녀는 고등학생이 아니다. She isn't a high school student 하면 되고 그건 조동사 필요 없는데요. 그녀는 고등학생이 틀림없다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다. 그건 그녀가 고등학생이다고요. 추측하는 느낌은 없는데요. 그렇지. She must 뭐? Be a high school student 하면 그녀는 고등학생임에 틀림없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must가 무슨 뜻도 있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있다라고 조금 있다가 배우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으면 may 됐습니까? 뭐뭐임에 틀림없어 100% 확신하면 must를 쓴다고요. 추측의 강도가 달라진다고요. 추측의 느낌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시키랍니다. 완성시키면 later today. It may rain later today. It may rain later today. 해석하면 오늘 나중에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오늘 좀 있다가 나중에 보자. See you later. 됐습니까? 이후에 나중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It may rain later today. 비인칭 주어죠? 날씨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허락이야, 요청이야. 아니 참,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이야. 요청이라고 내가 왜 해놨지? 추측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죠. 추허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끝에 마침표네. 그쵸? 그래서 완성시키면 This blouse You may try on. You may try on this blouse.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너는 입어봐도 된다 이 블라우스를. You may try on this blouse. 그래서 옷가게에서 하는 말이겠죠. 옷가게 주인한테 손님이 뭐라고 물어봤을까? This blouse 했겠죠. May I try on this blouse? 그래서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그래서 you may도 되고 you can도 되고 you could도 되겠죠. May I try on? Can I try on? Could I try on?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father may be upset. Okay, my father may be upset의 뜻은 나의 아버지께서 화나셨을 수도 있다. 아버지 화가 나셨을 수도 있겠다. My father may be upset. 그래서 추측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죠. 그래서 upset은 뭐하고 같은 뜻이다. Very angry. Upset, very angry. My father may be upset. My father may be very angry. 매우 화가 나셨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끝에 마침표네요. 그래서 you swim in the river. 해석하면 너는 수영해도 된다. 그 강에서. 너는 그 강에서 수영해도 돼. 그러면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 May I swim in the river? Can I swim in the river? Could I swim in the river? Yes, you may. Yes, you can. Yes, you could. 그 다음에 you into the garden. You may go. 그래서 너는 가도 된다. 그 정원 안에. 넌 정원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허락이야, 요청이야, 아이 참 허락이야, 추측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 go, you could go. May I go into the garden? Can I go into the garden? Could I go into the garden?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다 remember me. 반대말은 forget. Okay, 그녀가 아마 너의 이름을 기억할 거야. She may remember your name. Memory? 이상하고요. 틀렸고요. Memorize 하시던지요. She may remember. Memory는 보통 물론 동사로도 아주 흔하지 않게 쓰이지만 Memorize. She may memorize your name 하시던지요. Okay, she may remember your name. 그래서 얘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She may remember your name. Okay, 누가? Okay, 언제? 무엇을? 너의 눈을 열어도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you open your eyes now. You may open your eyes now. 그래서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그래서 얘는 you can open, you could open. May I open my eyes? Can I open my eyes? Could I open my eyes? Yes, you may open your eyes. Yes, you can open your eyes. Yes, you could open your eyes. Okay, 계속해서 누가? 뭐다? 새로운 수학 선생님일지도 모른다. Okay, 그래서 the man? New math teacher. The man may be a new math teacher. The man may be a new math teacher. 그래서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 따로 없고요. 다만 조금 더 아닐 가능성이 커지면 그렇죠. The man might be a new math teacher. 틀림없어. 100% 확신해. To be a new math teacher. Must로 바꿨으면 그 남자분은 틀림없이 새 수학 선생님이다 라는 뜻으로 확신의 정도가 바뀐다 했습니다. 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50대 50이면 이거 쓰고요. 100% 확신하면 must 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뭐 해도 되고 가도 되고 그리고 쉬어도 된다. 너는 가도 되고 그리고 쉬어도 된다. You may go and take a rest. You may go and take a rest. Okay. 어? Get a rest?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Take a rest. Okay. 여기에다 이 표시했죠? 그렇죠? 그럼 뭐? And 그렇지. You may go 하다시 You may take 하다시 You may go and you may take a rest. 근데 you may 넣을 필요 없죠. You may go and take a rest. 그래서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May I go and take a rest? Can I go and take a rest? Could I go and take a rest? 3종 세트 허락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지 누가? 언제? 아, 뭐 할지도 모르겠다? 바쁠지도 모르겠다.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그 다음에 계속 누구는? 너는 무엇을? 나의 휴대전화를 뭐 해도 된다? 사용해도 된다.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 허락 요청. 허락 3종 세트죠. 자, 먼저 켈리가 지금 바쁠지도 모른다라는 영어 표현. 제발 비지 빼먹지 말라. 아, 비 빼먹지 말라 그랬어. 조동사 뒤에는 바쁜이 오면 안 되고요. 바쁘다의 형태로 와야 되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고 비동사는 원래 모습인 비로 사용된다. 켈리가 지금 바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얘가 사라지죠. 그럼 얘도 따라 바뀌죠. 그렇죠. 이건 그냥 양념이 하나도 안 부러지는 느낌입니다. 켈리 지금 바빠. 됐습니까? 그런데 바쁠지도 모르겠어 라고 추측에 양념을 뿌렸어. 그러면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너는 사용해도 된다. You may use my cell phone. 또는 폰은 안 되는데요. 아. You may use my cell phone. You may use my mobile phone. 휴대전화라는데 뭐.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 May I use your phone? 그렇죠. May I use your cell phone? Cell phone? Mobile phone? 유즈, may I use, could I use, 허락 3종 세트. 자, may의 부정문과 의문문. may not은 유일하게 축약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누가? 네?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May I speak to you? 됐습니까?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May I speak to you? 요청은 you한테 한다 했죠. 상대방한테 요청을 하죠. May I speak to you? 내가 당신과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Can I speak to you? Could I speak to you? 허락 3종 세트. May I speak to you? Can I speak to you? Could I speak to you?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테리는 어디에 그 파티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 테리 may not come to the party. 테리 may not come to the party.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Terry may not come to the party. 칼질, 누구는? 나는.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해선 안 된다? 한 가지 질문을 뭐 해선 안 된다? 물어봐서는 안 된다. 너는 물어보면 안 돼. 한 가지 질문을 나에게. 그래서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그러면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인데 not 붙여서 뭐가 됐다? 금지가 됐죠. 그쵸? 그래서 you can't ask me a question 하고 똑같죠. You can't ask me a question.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여기에 may no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an't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can't ask me a question.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May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Could I ask you a question? 했겠죠.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May I ask you a question? Could I ask you a question? No,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그래서 ask AB가 보이죠? Ask AB 하면 뭐겠어요? A에게 B를 물어보다, 질문하다. A에게 B를 빌려주다는 뭐였더라? Lend AB. A에게 B를 주다는? Give AB. A에게 B를 보여주다는? Show AB. Teach AB. Buy AB. Make AB. 됐습니까? Tell AB.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세라는 무엇을? 뭐한다?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추측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죠. 그래서 세라? Not like the present. 세라 may not like the present. 그래서 프레젠트의 1번 뜻은 선물. 프레젠테이션. 그래, 프레젠테이션이 명사형, 프레젠트 동사형. 그다음에 뭐? I am present at the meeting. 나는 그 회의에서 선물이다가 아니고요. 난 그 회의 참석했다. I am present at the meeting. 반대말 본 적 있고요. 불참한. Absent. present. I am absent. 그 다음에 What is present time? 선물 시간 뭐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간은 몇 시냐? What time is it? What is present time? 현재 시간? 현재 시간? Present time. 시간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간? Present time. Okay. 그래서 present 뜻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Sarah may not like the present. 선물이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gift. Sarah may not like the gift.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제가 누구에게
추유에게 누구를 제 자신을 나 자신을 뭐 해도 될까요? 소개해도 될까요?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소개해도 될까요? 그래서 완성시키면 self to you. 여러분들 1학기 시작하자마자 배우는 표현이죠.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소개하다 introduce.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절대로 May I introduce me to you 하면 안 되죠. 오케이.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죠. 그렇죠. 생략 안 된다는 얘기는 아이고 제자를 잘못 썼다. whom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내가 누구를 소개해도 될까요? 내 자신을. 무슨 어다? 목적어다. 됐습니까? 소개하는 대상이죠. 대상. 어떤 대상을 목표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른 용법은 뭐가 있다?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 어떻게 했는데? 스스로 했다. 직접 했다. I myself did it. 내가 직접 스스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얘는 됐습니까? 제기적 용법으로 사용됐다. May I introduce. 그래서 얘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그래서 Can I introduce? Could I introduce? May I introduce? 내가 해도 될까요? Yes, you may. 이렇게 얘기하는데 No! 라고 대답하는 사람 잘 없겠죠. 안 돼. 소개하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around는 뭐든가요? look around. 구경하다, 둘러보다. 구경하다, 둘러보다. 몰랐으면 써놓으시고요. look for는? 찾다, 구하다. 찾다, 구하다. 여기 있네야, 어딨지야? 어딨지? 하는 찾다라 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찾다. look for. 여기 있네 할 땐 뭐 써야 돼요? find to. 됐습니까? 발견하다 find. 아직 발견 못하고 찾다 look for. 그 다음에 look after는 뭐야? 아무도 모른다. 여섯 번째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돌보다 3종 세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ee가 여러가지 뜻이 있죠? 네. 그쵸?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요? 네. It's free. 자유로운 이란 뜻이에요? 제대로 찾아봤나 안 찾아봤나? 응? 뭐라고? 자유로운하고 또 뭐? 통제? 삭감? 석방? 통제란 뜻은 없을 거고요. 네이버에 프리치니까 통제. 석방. 또. 뭐라고? 요금을 뭐? 그럼 이러면 되겠네. 공짜인, 무료인. 뭐 동원이 넌 찾아온 거 없어? 네? 넌 찾아온 거 없어? 응? 네가 정렬하고 아 정렬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you
그렇죠. You may not sit here. This seat is mine. 했죠. You may not sit here. This seat is min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May I sit here? 라고 누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May I sit here? 했더니 No, you may not sit here. This seat is mine.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뭐예요? 허락이죠. 내가 해도 되는지 허락받고 있죠. May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Can I sit here? Could I sit here? No, you cannot sit here. 금지하고 있죠. May not, cannot. 하면 안 된다. This seat is mine. 이 자리는 나의 것이다. 이 자리 내 건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No, thank you. 됐습니까? 뭔가 거절하는 거고요. I'm just looking around. 나는 그냥 구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장소가 어디야? Store. 가게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게스트야? 아니, 누가 커스터머야? 손님이 누구냐고. B가 손님이죠. 이 사람이 직원이겠죠. 점원이겠죠. 그럼 점원이 손님 보고 뭐라 그랬을까? May I help you? 했겠죠.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May I help you? Do you need some help? What do you need? May I help you?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around. 그러면 얘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없는 걸 왜 자꾸 얘기하냐? 뭐예요? 허락이죠? 그러니까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May I help you?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around. 그냥 구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just looking around. Okay.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Yes, you may. It's free. 라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을까?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했겠죠. May I drink this Coke?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제가 이 콜라 좀 마셔도 될까요? 둘 중에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Can I drink? Could I drink?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Yes, you may. It's free. 그래서 it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얘가 그것이라고 해야 되고 뭐 대신 왔다? This Coke 대신 왔죠. 자꾸 Coke 하래요. Coke인데. This Coke. This Coke is free. 그럼 free의 다양한 뜻 중에서 free의 뜻은? 무료인, 공짜인. 됐습니까? fre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free도 구분하실 수 알아야 된다. 오케이. 여기에서는 공짜인. You don't have to pay for this. 이 말입니다. You don't have to pay for this. It's free. 됐습니까? 공짜니까 시음하세요. 시음회 같은 거 이런 거겠죠. 그렇죠? 마트 가면 코로나 때문에 요새 시식하고 시음하는 거 많이 없어졌는데.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Can I drink this Coke, please? Yes, you may drink. It's free. 그거 공짜예요. 오케이. Are you free? 이건 무슨 뜻이지? 오케이. 그러면 그때 free는 반대말이 뭐지? 그렇지, busy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물었더니 뭐라 sorry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얘가 허락받고 싶었는데 금지하는 거겠네요. 됐습니까? 미안하지만 안 돼 이러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Visit your house next week? 그렇죠. May I visit your house next week? 내가 다음 주에 너의 집을 방문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Sorry you
May not be in my house next week. 그래서 둘 중에 뭐예요? 몽땅 다 허락이네. 그래서 can I visit, could I visit, may I visit. Sorry, you may no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구는?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둘 중에 뭐예요? 추측이죠. 그 다음에 2번. 누가? 제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한 가지 질문을 뭐 해도 될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둘 중에 허락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3종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추측.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몰라. He may not famous singer. He may not famous singer.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May I ask you a question? 아까 봤던 거죠 이거. Ask you a question.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이딴 게 어딨어? 틀린 거 고쳐? 둘 중에 하나 님 틀렸죠?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니다는 거죠? He isn't a famous singer.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니다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래서 뭐?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 이거 빼먹었죠? 또 하나 더 빼먹었죠.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 내가 be 동사 좀 빼먹지 말라고 극히 얘기했다. 어? He가 singer면 몇 명이야 singer는? Singer 셀 수 있어 없어?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거야? 처음 얘기하는 거야? 처음 얘기하는 거죠.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 그래서 영어 서술형 문제 언제 시험 친다고? 수행평가 할 때 친다 했죠? 그쵸? 그때 문장 쓰기 많이 시험 연습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항상 뭐 쓰고 뭐 쓸 때 명사 쓰고 동사 쓸 때 늘 조심해야 돼요. 명사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꼭 따져보시고요. 동사는 어떤 형태로 써야 될지 따져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허락이니까 Can I ask you? May I ask you? Could I ask you? 3종 세트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문제풀이만 했네요. 수고들 하셨습니다.